제가 이 성능을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제품의 성능이 더 좋아 보이나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 성능이 더 좋아 보이나요? 참 애매하죠? 안녕하세요, 유디비입니다. WF-Chinese Mark 4 리뷰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다른 제품과 비교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20만원 이상 제품 5가지 모두 AI 성능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5가지 다 비교하려고 하니까 그래프 정리하고 비교 녹음까지 만들어서 들려드릴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AI 성능만 비교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존 방법으로 비교하지 않고 제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문제를 오늘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AI 성능. 제가 AI 성능을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제품의 성능이 더 좋아 보이나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 성능이 더 좋아 보이나요? 참 애매하죠? 이 그래프는 영디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만든 그래프인데 제가 예전에 ANC 제품 개발할 때는 이 그래프 위주로 성능을 분석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채공상태, 즉 ANC OFF가 기본 레벨이고 ANC를 켰을 때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보는 그래프였죠. 실제 AI 성능만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건 좀 달라서 패시브하고 액티브를 함께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소음 감소 효과를 체감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져 있어 정확하게 여기 그래프에 두 제품 중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한 AI 성능 줄 세우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문제는 테스트 소스입니다. ANC를 테스트할 때 핑크 노이즈를 사용하는데 이 핑크 노이즈는 이런 노이즈예요. 노이즈인데 나름 일정한 노이즈예요. 그래서 측정도 일정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사용 환경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성능 녹음은 핑크 노이즈가 아닌 지하철 노이즈를 들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노이즈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지하철 노이즈를 적용하면 이 테스트 구간별로 그래프 아주 들쭉날쭉해집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그래프예요. 이 주파수 대역 측정 레벨을 보는 그래프는 전문가에게는 유용하지만 비전문가에겐 굳이 필요하진 않죠.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그냥 전체 레벨을 측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AP 측정 프로그램을 보면 노이즈 레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레벨을 기록한 다음 그 레벨을 평균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 저만의 측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지하철 녹음 노이즈 중 방송이 나오는 구간을 20초 재생하면서 AP 장비로 20초간 측정합니다. 그렇게 20초간 측정한 데이터는 AP가 파워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전 LI 평균을 계산하고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소음 레벨과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전체 소음 감소 레벨을 표시할 수 있고 이 값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하면서 녹음도 됩니다. 여기서 녹음된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먼저 20초 구간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드릴게요. 소음만 계속 들려드리면 시끄러우니까 중간에 노이즈 캔슬링 된 소리도 같이 섞어봤습니다. 노이즈가 커서 놀랄 수 있으니까 소리를 조금만 줄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단지대에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잘 들어보셨나요? 이 소리로 측정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하고 좀 비슷해지겠죠? 자, 그럼 측정한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출시 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마이너스 23.4dB입니다. 하나만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다음 보스 QC 이어버드입니다. 마이너스 18.9dB. 버즈 프로입니다. 마이너스 21.2dB. 재민입니다. 마이너스 21.7dB. 마지막 WF-Chinese Mark 4입니다. 마이너스 24.5dB입니다.
이 결과는 실제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 20초간 소음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줄 세우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상급 제품으로 체감상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상해 보이죠? 여기 QC 이어보드가 마이너스 18.9dB라는 것. 하지만 정말 여러 번 재측정해봤고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측정하면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까 원인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QC 이어버드의 주파수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건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저음이 중폭되는 현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착용해서 들어보면 이 현상이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건 측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 저음에 버르르 하는 공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측정 장비에서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5개 제품 측정 결과 WF 차이스 마크 4가 1위, 에어팟 프로가 2위, 제미니가 3위, 버즈 프로가 4위, QC 이어버드가 5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버즈 프로도 기본 성능은 제미니보다 좋아요. 문제는 여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1에서 2초 구간이 높다가 감소가 되는데 이 구간 때문에 전체 평균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실제 전체 평균은 제미니보다 좋아요.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그럼 AP로 파워 평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이렇게 ANC 성능 줄 세우기를 해볼까 해요. 가끔 튀는 제품도 있지만 이 측정 방법이 실제 체감하는 느낌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측정하면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최신장인 WF 차이스 마크4하고 나머지 4대를 번갈아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품끼리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랭킹 줄 세우기를 했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제품이 우세하다는 느낌은 아닌 듯해요. 에어팟 프로가 상위권이지만 고음이 많아서 좀 불편한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음은 또 음악을 들으면 마스킹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한 느낌이 어땠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많은 분이 요청하신 사운드 비교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이 영상 올리면 분명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요. 에어팟 프로에 크리스탈 팁 끼우면 어떻게 되나요? 또 버즈 프로에 크리스탈 팁 끼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WH 차이스 마크4랑 비교했는데 WH 차이스 마크4는 몇이나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WF 차이스 마크4보다 잘 나오네요.